여기에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슨 직분? 영의 직분. 의문의 직분. 자, 이거를 한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자, 모세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열 가지로 어디다 썼어요? 돌에 썼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 두루마리 책이 있어. 거기다가 모세가 다 써서 그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렀다? 언약서라고 불렀다. 율법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약속들을 내가 기록해서 이것은 언약서다. 그래서 그 언약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그 언약의 책, 또는 다른 번역으로 하면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낭독해 들렸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책을 다 읽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라는 것을 다 읽어줬습니다. 모든 율법을, 그 율법의 모든 그 율법을 요약하면 결국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그 율법이 기록된 책, 그것을 언약의 책, 언약서라고 불렀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이 희생제물로 사용하는, 그 희생제물은 주로 소, 염소, 양, 이렇게. 그 희생제물은 다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 피 흘리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모세가 그 언약책을 읽어주고 난 뒤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줬어. 그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고 피 흘릴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온 세상 죄인을 위하여. 그 참, 그냥 글자로 보기에는 이게 참 소름 끼치는 일인데, 글자대로만 하면 이거 별로 기분 좋은 일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나 그 뜻으로 보면 그거는 뭐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뜻이다 이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글자대로 하면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만은 뜻으로 하면 뭐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의문의 직분, 의문의 직분. 그 다음에 무슨 직분? 영의 직분. 의문이라는 것은 글자대로 가르치는 모든 언약을 어떻게 글자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글자대로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직분을 의문의 직분이라 그래요. 영의 직분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직분이요? 그 글자에 기록된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직분이라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을 책에 기록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희생 제물에 뭐 피를 뿌렸다. 으이, 소름 끼친다. 왜? 뭐를 모르니까. 그 영적인 뜻, 영적 의미, 영적인 뜻을 모르고 들으면 그 사람 잡는, 그렇죠? 기분 나쁜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글자로 기록된 언약서에 기록된 그 언약들을 영적으로 알고 읽으면 영적인 그 깊은 영적인 뜻 의미를 알고 읽으면 그게 읽고 그것을 설명해서 가르치는 직분이 무슨 직분? 그게 영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 글자로 기록된 언약서에 기록된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영적인 뜻을.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성령이 없이 살인하지 말라. 만약 사람을 죽이면 너도 그 살인한 사람도 뭐예요? 죽일지니라. 또는 상대방이 내 눈을 하나 빼거든 너도 하나 빼라. 이빨 빼거든 너도 빼라. 그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복수하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성령을 받아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그거는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수의 머리 위에 뭐를 올려놔라? 불타는 숯불을 올려놔라. 글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대머리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대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의문의 직분을 죽음의 직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 글자대로 하면 사람 잡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여서 안 죽였어.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 잡는 직분, 즉 사망의 직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할 때, 그것이 의문의 직분, 글자의 직분대로 하면은 그 죽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영의 직분대로 하면 그 영적 뜻은 뭐겠느냐? 이거는 이제 다를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이렇게 자 돌에 써서 뭐 하게 하는 죽게 하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도 영광이 있어서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모세가 그 글자로 된 언약서를 탁 받을 때도 모세 얼굴이 영광으로 빛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이 이 영적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여기 이제 없어질 영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을 모세가 글자로 쓴 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줄 때는 그 글자만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없어질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없어져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이루어져서 결국은 없어지고 이제는 그 의문의 직분이 끝나면 무슨 직분이 나타날 때니까 그렇죠. 영적인 직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 영적인 직분을 오셔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전에는 예수님 전에는 누가 보여줬어요? 성령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의문의 직분에 익숙해 있던 백성들이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결국은 그 영적인 직분을 가지고 그 율법의 그 언약서에 영적인 것을 전하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직분과 영적의 직분이 항상 이렇게 접촉을 하면 결국 누가 누구를 죽여요? 예, 의문의 직분, 즉 죽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계속 박해하고 죽여온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였다 이 말이. 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 여기 없어질 영광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없어질 영광도 너무 눈이 부셔서 그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만약 간음하다가 들키면 그 간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게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에요. 그대로 하면 간음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죽이게 돼 있어.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주위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볼 때, 야, 이스라엘 나라는 간음하면 죽이는구나. 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뭐요? 착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방 나라에서는 그 뭐 여자 좀 건드리는 거 뭐 어때? 그거 가지고 뭐 죽이고 뭐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그런 나라들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거 죽이를 도적질 하다가 잡혀도 어떻게? 율법이 엄격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는 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런데 이방 나라는 다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어 없어? 없어. 없고 사람들이 적당히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쓱싹하고 이래서 그런 하나님의 법이란 그런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실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꽤 존경했다 이 말입니다. 저 민족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도덕적 수준이 이방보다 어떻게 점점 높아지 높은 거니까. 자, 이제 그래서 영의 직분과 의문의 직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돌에 써서 죽이는 의문의 직분. 그러니까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그렇죠.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의 직분은 뭐예요? 원수라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주라. 예.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살리는 직분, 생명. 여기는 사망,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자꾸 이 영의 그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무엇으로만 오해한다고? 그저 의문의 직분으로만 오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의 직분을 가르치러 온 예수님을 어떻게 또 죽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예수를 뭐라고 했어? 아,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그 영의 직분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단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라는 의문의 직분을 행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테판이 영의 직분을 외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의문의 직분대로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로 스테판을 쳐 죽였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그 영의 직분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의문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따르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 했다. 그러니까 글자대로만 율법을 해서 오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글자대로 뭐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사망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그 법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법들이 다 무슨 법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무슨 법을 깨달았다? 네. 성령의 무슨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것이 죽이는 사망의 법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의 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예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자꾸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봐, 사람들이. 법적인 하나님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그 법적이라는 것이 조건적인 얘기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적으로 보자.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자. 그래서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사랑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을 다 어떻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법이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알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수의 법. 또 결국은 그거를 영적으로 보면
이빨 빼면 이빨 빼라, 뭐 눈 빼면 눈 빼라는 것도 그게 그렇게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오른밤을 치거든 뭐예요? 왼밤도 돌려대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 원수를 죽여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도록 즉 무엇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 네, 숯불. 그 숯불이라는 영적인 그 성령 죄를 타사하는 성령을 깨닫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도 구원을 받도록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뉴 스타트를 해서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돈 떼먹었던 것까지 다 갚고 평생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이지 않느냐. 그것이 진짜 복수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적 그 법 아래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즉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방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생명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자. 여러분이 영의 직분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도 어떻게 해요? 팍팍팍 켜져서 치유가 일어나는 생명 현상이 내 몸에서도 일어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여러 율법에 나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에 일하거든 쉬지 않고 일하거든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 그거를 이제 그런 법이 있는 그 율법서 그 언약서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은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같습니다. 왜 같아요? 이슬람의 원조가 누구예요? 이슬람의 원조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이슬람들은.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결국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원조가 할아버지는 똑같아.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뉘어요. 네? 자, 아브라함. 이제 같은 원조인데, 아브라함에서 하나는 뭐예요? 먼저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한쪽은 뭐예요? 이삭이 나온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결국 의문의 직분의 원조가 되고 이삭은 영의 직분의 원조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슬람. 이 되고 이것이 현재 기독교가 됐어요. 왜 이스마엘은 의문의 직분의 원조가 됐을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덜 성숙했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들을 준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게 해준다 그랬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 명령으로 받아버렸다고. 알아서 아들 만들어. 이렇게 명령적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영적으로 덜 성숙한 상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에 하나,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했을 때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분부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만들었사옵나이다. 그거를 대표하는 것이, 그 의문의 직분을 대표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이스마엘이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한 14년, 5년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말고 내가 만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이삭은 언제 태어났냐면 진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한 14년 전이니까, 14년 후니까, 이제 사라는 90세가 넘었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가망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조금 젊을 때 얘기를 해가지고 이, 그리고 이제 사라는 또 아이를 또 못 낳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누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그 사라가 여보 우리 어떻게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준다 그랬는데 그 우리 보고 만들란 말 아니야? 어거지 이거? 나는 불임이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사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보 그러면 어쨌든 아들은 당신의 씨니까 당신 유전자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종 뭐요? 아가를 하고 같이 자. 그래서 만들어서 당신 아들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분부하신 대로 뭐요? 준행하였나이다 하는 그런 종교의 시조가 이스마엘이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슬람에는 믿음이란 말이 없어요. 그죠? 명령하면 뭐? 준행해. 안 하면 어떡해? 돌 맞아 죽을 줄 알아. 이제 이것이 이슬람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요. 왜? 알라 신의 법대로 안 했다는 뭐예요? 죽으니까. 그래서 이 영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뭐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가요. 가보면 자기가 이때까지 본 기독교인들보다 이슬람교인들 훨씬 더 착하다고. 하루에 막 기도도 다섯 번씩 하고 막 오 하면 막 또 막 펴가지고 절하고 막. 그러니까 훨씬 더 겉으로 보면 뭐예요? 경건해 보여요. 왜?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국은 누굴 대표하냐면 인간의 뭐예요? 노력. 이거로 구원받는 이슬람을 대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인간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상황에 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주시는구나. 내가 100세라도 아들 낳게 해주시고, 우리 마누라 사라가 90세가 넘어서 생리가 뭐예요? 이미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시켜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질병도 인간의 의학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 이거야.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회복을 시켰나도 인간의 내면의 환경과 외부의 뭐예요? 외부적 환경이 정말 바뀌지 않는 한, 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유전자는 다시 뭐예요? 악령이 변질시켜 놓은 대로 또 다시 변질돼서 돌아가니 치유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그때 모든 유전자는 정상대로 다시 회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배워보면, 그래서 내가 그 뉴 스타트를 통하여 치유를 받아보면, 아, 역시 하나님은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개인마다 실질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 로서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렇게 보시면, 자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무엇의 자녀라?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 그 아들이니까 이삭은 약속의 이스마엘을 내가 약속한 것은 뭐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이스마엘 네가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너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
이루어 놓은 순종.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는 순종했다고 한 거야. 그런 순종, 즉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는 순종은 쫓아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냈어야 되고, 그런 것은 기독교의 안에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그 뜻이 바로 하갈, 이스마엘의 엄마와 이스마엘은 쫓아내되 어떻게 그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큰 백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성경을 조건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 어떻게 이스마엘 엄마와 뭐예요? 이스마엘을 그냥 쫓아내. 그 하나님은 쫓아내라 그래 놓고 그래도 걔네들이 불쌍해서 뭐예요? 다 돌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와 그 인간의 노력 행위의 자녀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그것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의 영적 의미는 뭐냐? 영적 직분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고 나옵니다, 이제. 네, 율법에. 우리는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의 율법과 영의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과 의문의 직분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만난 거야. 그런데 요 장면은 의문의 직분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한 그 모세 율법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밝혀져야 될 시점, 아주 중요한, 그렇죠. 여기서 탁 옮겨가는, 의문의 율법 직분에서 영의 직분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점이야. 그래서 과연 이 의문의 직분, 사람을 죽이기만 하는 의문의 직분에 빠져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는, 또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글자 그대로 돌로 쳐 죽이려 하니까 뭐요? 땅에 있는 돌을 들고 왔다고 이제. 그리고 자기들은 글자대로 하는 사람이라 이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뜻은, 그 율법에 있는 영적인 뜻은 알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돌을 들고 여자를 끌고 와서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킨다. 예수 너는 이상하다 이거야. 예수 너는 보니까 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영적 직분을, 즉 영의 직분을 설명을 해야 될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를 고소하려는 목적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로 고소하려고? 무슨 핑계로? 이 예수는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법을 뭐요? 지키지 말라칸다. 그러니까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여. 예수님도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참 예수님 힘들었어. 그렇죠? 그 자기가 준 율법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한 거예요. 왜? 그 율법에 영적 의미를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뭐를 썼겠느냐? 한참 쓰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 없는 자는 어떤 상태가 죄 없는 자예요? 네? 율법을 다 뭐요? 지키면 죄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너희 중에, 근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영의 직분이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야지. 자, 율법.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그렇죠. 인간은 죄 없는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 중에 혹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알아본 사람은 돌로 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그 중에 있다면 결국 그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은 의문의 직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요.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야 돌로 치라는 말, 눈 빼면 눈 빼라는 말, 원수의 머리 위에 뭐요? 숯불을 올려놓으라.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돌로 쳐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돌로 친다는 말에 영적인 뜻을 알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바리새인과 이제 지금 의문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진짜 글자대로만 해가지고 돌을 들고 지금 이런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그게 율법의
영적 의미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돌로 치라 할 때 그 돌로 치라라는 말에 영적인 뜻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과연 돌로 치라는 말이 아 가능했구나. 모세 율법에 글자대로 한다면 돌을 들어서 어떻게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쳐 죽일 것이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돌의 의미를 알아야 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 그 돌은 땅에 굴러댕기는 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돌로. 그 제단은 예수님을 의미해. 그래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돌도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돌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건축자의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하늘에서 뭐요? 뜨인 돌이 왔다, 날라왔다. 이게 예수,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돌로도 표현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산돌이다 할 때는 뭐요? 생명의 돌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베드로 전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무슨 돌같이 산돌같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같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슨 돌?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은 결국 건축자의 무슨 돌? 버린 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모퉁이 돌이 제일 중요하잖아. 건물을 짓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건축자는 누구요?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버려버렸다. 그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 산돌 다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쉬운 말로 하면 돌쇠입니다. 돌쇠. 그리고 이제 또 돌이 있는데 무슨 돌? 반석이 되셨다. 예수님이 반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돌로 치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늠하면서 살던 그 장녀가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밖에는 그 여자를 구원하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산돌로 치라. 산돌을 던져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장녀에게 가서 나는 네가 장녀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 같은 더러운 여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래. 그러면 그 여자가 살아나서 사람이 변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게 돌로 치라는 말의 그 글자 의문의 영적 의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 말이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이상해. 모세한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놓고 또 자기가 와서는 또 그냥 용서하고 뭐가 이래?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 과정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의문의 직분, 영의 직분,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것이요,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자, 의문은 뭐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요? 살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글자는 사람 죽인다며. 그러나 돌로 치라는 그 의문 글자 속에 있는 영적 의미는 사람을 뭐요? 살리는 것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다 이 말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문의 직분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영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에게 오니 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뭐요? 살리셨다. 이야,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거부하면 계속 의문의 직분으로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그러면 우리는 의문의 직분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끝까지 안식일을 뭐예요?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과 안식일 교인들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교인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참 놀라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와 나도 한때는 뭐예요? 가장 열성파 의문의 직분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요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참 깊이 이해하게 돼요. 이야 바로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아,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